엄마 감사합니다. 어머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래간만이죠? 저는 외출해요. 오늘 누구 만날 거냐면 친한 후배 만나라고 할 거예요. 얘가 너무 바쁜 척을 잘해가지고 잘 못 만나요. 그래서 억지로 약속 잡아가지고 오늘 만나기로 했거든요. 사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얘한테 딱 카톡이 온 거예요. 언니 비가 너무 많이 온다. 그래가지고 바로 빨리 나오라고. 오늘 어디 갈 거냐면 인사동 가요. 사람 없겠죠? 심지어 오늘 월요일이거든요. 월요일 비 오지. 원래는 제 거 그 영상 보고 업로드한 거 영상 보고 너무 맛있다. 자기도 또보기집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. 그래, 그러면 또보기집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 처음에 잡았던 건데 또 오래간만에 만날 생각하니까 막 전시도 보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. 저 원래 외국 나가면 전시 보러 다니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밖에를 못 나가니까 그래서 막 검색해봤는데 인사동에서 르네 마그리트 전시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. 아, 오늘 애들이 없어요. 지금 방학이어가지고 엄마 댁에 가 있거든요. 엄마 감사합니다. 아침에 커피를 또 먹어줘야 되겠지? 비 왜 이렇게 많이 와? 따뜻한 라떼 한 잔이요. 네, 왔습니다. 아침에 모닝커피. 아니, 얼마 전에 한예슬님 유튜브 보니까 아침마다 오트밀을 막 비줄린가 뭔가 그거 요거트에 말아가지고 드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나도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내일부터 다이어트야! 이러면서 요거트 사가지고 거기다가 오트밀 다 말아가지고 바나나랑 블루베리 넣고 한예슬님처럼 포근해가지고 냉장고에 다 넣어놨거든요. 근데 아침에 너무 먹기 싫은 거예요. 오트밀을 먹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할 때는 아 맛있겠다 내일 먹어야지 이렇게 해놓고 막상 먹으려고 하면은 얼큰한 거 먹고 싶고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, 여러분. 다이어트는 원래 내일부터 하는 거잖아요, 그쵸? 어머! 어떡해? 어머, 이게 엄청 강력하구나! 어머! 아, 이거 조금만 해야 되는 건가 봐요. 어머, 어떡하지? 야, 너? 이런 거 좋아하구나. 저 이런 거 좋아해요. 초현실주의.
아무 하지도 않는 게. 너 하기만 신장만 해봐. 아니 근데 언니 몇 만짜리 비싼데? 제일 최근에 달린 댓글입니다. 땅이 모든 상표물 해봐, 예쁜 척 해봐. 해봐. 예쁜 척 어떻게 해야 돼? 아,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예쁜 척 해봐. 얘기 좀 해봐. 지금 서울역에 있는 우리 집에 언니가 데려다 준다 그래서 비가 와서 가급적이면 그냥 대문 앞까지 세워줬으면 좋겠는데. 대문. 동이야 차 있다 얘. 아니 야. 아니 왜 깜빡이 키면은 더 빨리 가? 다음번에 시내 말고 좀 외곽에서 만나면 안 돼? 나 진짜 서울 힘들어. 아, 언니가 서울에서 너무 멀리 살아. 아, 서울에 살면서 차도 너무 많이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들어가 안쪽으로? 그니까 이게 진짜 이제 못 나올 것 같아. 하긴 나 막내 때 언니 그 거기 있었던 거다 그치? 언니 처음 만났을 때. 그니까 그동안 많이 네가 늙었다. 쪄들었고 쪄들었어. 쪼들고 늙고 나 이거 너무 무거워. 자꾸 점점 앵글이 떨어져. 되게 점점 너는 그동안 약간 세계를 미워한 삶을 세상을 비관하고 세상이 미워. 나 원래 진짜 긍정의 아이콘이었는데 진짜 어릴 때는 꿈과 긍정으로 가득 찼던 앤데 지금은 절레절레 세상이 미워. 안녕 프란체스카. 아니 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될 것 같아. 어떻게 코드가 너무 이상해. 안녕 또 만나. 학교 언니? 어 조심히 가. 어 땡큐. 어 아니 내가 오늘 후배는 이제 20대니까 아직 20대 30대 가방에 뭐 있나 뭐 이거 찍으려고 했거든요. 주작 없는 방송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안 했죠. 갑자기 게릴라로 갑자기 가방 딱 뒤지려고. 아니 근데 이것이 가방을 안 갖고 온 거예요. 핸드폰만 달랑달랑 들고 왔더라고. 그래서 유튜브 각은 날라갔어. 비가 이제 거의 안 오네요. 오랜만에 후배 만나니까 그래도 반갑고 좋았어요. 근데 다음번에는 좀 교회에서 만나려고. 힘들다.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. 누워서 절레절레.